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심근염이라고 하고요. 심장을 둘러싸는 아주 얇은 막인 심낭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심낭염이라고 합니다. 이 둘은 각각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 심낭 심근염의 형태로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지가 않습니다. mRNA 백신이 미국에서 심낭염이나 심근염의 보고가 있어서 백신 후의 변화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보고에 따르면은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이후의 보고가 되어 있고요. 100만 명당 4.1명 정도의 드문 빈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심근염이나 심낭염은 백신 후 주로 4일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심낭염의 경우에는 심낭이 자극이 될 때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거나 또는 자세를 바꾸거나 기침을 할 때 통증이 온다 그러면 심낭염을 의심해 봐야 되고요. 심근염은 근육에 생기는 염증이기 때문에 자세 변동이나 무관하게 가슴에 통증이 올 수가 있고 호흡곤란이 생길 수도 있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심낭염이나 심근염인지 병원을 방문하여서 평가해 볼 것을 권합니다. 네, 심장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느끼는 평소 증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약물치료로 증상이 없으신 분들도 많을 건데 백신 이후에 평소에 느끼지 않던 증상이 새로 발생하였거나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빈도라든가 강도가 훨씬 악화되어 나타난다면 백신과 연관된 심낭염이나 심근염이 발생했는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해 볼 것을 권합니다. 심낭염의 경우는 특징적인 가슴 통증이 중요하고 여기에 심장 초음파나 MRI에서 심장 주변에 물이 차 있다거나 심전도에서 특징적으로 ST 분절이라는 상승의 이상이 있다거나 그리고 청진했을 때 심낭 마찰음이 들리면 진단할 수 있게 되고요. 심근염은 심장 근육 손상이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심장 호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호소가 상승이 되어 있는 사람에서 MRI상 특징적인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심근염으로 진단을 합니다. 치료는 심낭염의 경우는 환자들이 갖고 있는 통증 조절이 가장 중요하고요. 소염 진통제라든가 콜키친과 같은 약을 써서 통증을 완화해주고 염증을 조절하면 보통 일주일에 대부분 호전이 되고요. 심근염도 역시 대부분 저절로 좋아지는 병이지만 가끔 심장 기능이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심장 기능을 보존해줄 수 있는 약물치료를 조금 하게 되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환도 대부분은 양호한 경과를 취하고 1 내지 2주 이내에 완전히 호전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었을 때 겪게 되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득과 실을 따져보면 코로나 예방접종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 백신 후에 2일 정도는 과도한 신체 활동이나 음주 등을 금할 것을 권합니다.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을 맞은 후에는 일주일 정도 과도한 신체 활동, 달리기라든가 축구, 농구, 그리고 엽기 들기와 같은 이런 심한 활동들은 피할 것을 권합니다. 나머지 주의사항은 일반적인 백신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신 후에 이러한 흉통이라든가 두근거림 그리고 호흡곤란과 같은 심낭염이나 심근염을 의심할 수 있게 하는 증상이 있게 된 경우에는 꼭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그 여부를 판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